오락산이고, 오락산 주변에 있는 포암산으로 갈 예정입니다. 만수휴게소에서 차를 주차를 하고 주산이 보이겠습니다. 아저씨 벌써 산에 갔다 오는 길이에요? 네? 갔다 오는 길입니까? 네. 몇 시에 출발하시는데 억수로 빨리 갔다 오시네요. 7시부터 올라갔죠. 아, 포암산 가는 쪽으로 보니까 오늘까지 거기는 못 가게 막아놨어요. 아, 못 가게 그 사람이 지켜요? 지키진 않고 현수막을 이렇게 막아놨어요. 아, 그렇구나. 네. 아, 예, 고맙습니다. 네. 만수휴게소 도착했습니다. 지금 시계는 한 10시 반쯤 되었고요. 만수휴게소인데 뒤쪽에는 북바위. 저는 이쪽 만수봉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야, 포암산 가는 쪽 방향은 지금 산불 방지 기간으로 지금 오늘까지거든요. 블랙카드로 막아놨다는데 이쪽 포암산 방향은 처음이라서 저도 길은 지금 잘 모릅니다. 만수봉에 올라서 포암산을 갈 수 있으면 가고 바로 돌아서 내려오든지 하겠습니다. 아, 꽃 이쁘네. 정말 이뻤어. 아, 포암산까지 가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거울 바짝 주네. 이쪽이 여기인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오든지 아니면 여기 막아놨다는데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검사 안에서 이렇게 오든지. 이거 저 언제까지예요? 이거 포암산으로는 못 가죠. 지도에 보니까 이 삼거리에서 이 포암산 가는 방향으로 예. 그 지도에 보니까 오늘까지 예 맞아요. 예. 하루 차인데 그 가면 안 돼요. 늦을 거예요 아마. 하루 차이는 우리 생각인 거고 아, 날짜가 정해져 있어서 그러게 말입니다. 예.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안전한 산행 되세요. 예, 수고하십시오. 아, 하루 차이로. 일단은 길도 모르는데 올라가는 데까지 올라가보고 진짜 뭐 그건 모르겠나 선 하루 차이인데 여기도 봐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아닌 것 같아. 참. 경치는 참 좋네. 한 200m 정도 올라오면, 예,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락산 국립공원. 해먹기는 잘해놨는데, 나는 처음부터 돈 아니냐, 이거야. 동산도 어딨는지 모르겠는데.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이게 완전히 송류채지. 일단은 산길 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길이 맞는지도 좀 모르겠어. 좌측으로 가면 만수봉이 오고, 우측으로 가도 만수봉 만나는데, 좌측 계단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수봉까지는 지금 2.4km입니다. 만수봉 강변. 그 뒤쪽에 있는 저기 아마 포함산일 것 같은데, 저렇게 크게 한 바퀴 돌리고 했는데요. 하루 차이로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렇게 크게 돌면 한 7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일단은 만수봉으로 계속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고바위가 얼마나 심지. 아, 맞다. 이야, 바위가 비석치로 쫙쫙 쪼개졌네. 저 뒤쪽에는 아저씨 아줌마 일행들이 푹 쉬고 있네요. 보기 좋습니다. 추워. 소나무 멋지다, 멋져. 경사가 조금 완만해졌습니다. 땀은 나는데 바람은 굉장히 쌀쌀하네. 쌀쌀한. 이야, 편안해. 다시 완만한 길이 나왔습니다. 만수봉 1km 남은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영봉입니다. 저 영봉이네. 영봉이 보이고, 덕주봉. 하, 멋지다, 멋져. 아슬아슬한데. 천국으로 가는 계단, 딱 천국으로. 짜릿짜릿합니다. 멀리 중주호가 보이고 있습니다. 984m 만수봉에 도착했습니다. 해발 983m 만수봉에 도착했습니다. 영봉. 월악산 영봉. 아마
저쯤 이래서 이렇게 계곡으로 내려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저 포함선에서 백두대간 능선이 저렇게 해서 갑니다. 이 복종 탐방을 사이에 내려갔는데 생각해보니까 월악산으로 이어지는 능선 같습니다. 그렇군요. 만수교 갈림길에 도착했습니다. 산불 방지 출입 통제 블랙카드가 있는데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인데요. 아, 이거 오늘 하루 상간에 저기거든. 예, 밤산으로 가겠습니다. 한 5km, 4.4km네요. 지금 안 가면은 평생에 언제 또 다시 가겠나. 길은 모르지만 어디라고. 새끼들이 도처에 새끼들이 와 있네. 여기서 글리터 하나 안 맞을라나. 발자국이 좀 미미합니다. 만수교 삼거리 능선에서 계속 3인길을 이어다가 지금 능선에 합류해서 지금 포함산을 향하고 있습니다. 포함산 3.4km 남은 지점을 나라 헬기장이었습니다. 멧돼지들이 막 두껍기댐. 아, 달미꽃이 있네. 달미꽃. 여기는 포함산에서 대미산으로 가는 백두대간 마골치라고 합니다. 아마 여기서 이쪽으로 가야 대미산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도 백두대간을 타보질 않아서 정확한 방향 감각이 없네요. 이쪽에 리본이 많이 달린 걸로 봐서 아마 이쪽이 대미산가. 예, 마골치에서 저는 포함산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현재 방향이 남진 방향이고요. 포함산까지는 한 1시간 이상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름을 갑자기 까먹었다. 안부에서 산나물 조금 채취하고 다시 포함산으로 이어갑니다. 물어봐고. 아, 이거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오전에는 날은 좀 더웠고 바람은 차갑고 이랬거든요. 오후가 되니까 바람이 시원합니다. 많은 리본들이 걸려있는데요. 바람이 무진 불어옵니다. 포함산이 전방에 보이고 있는데요. 길이 저 뒤쪽에
포함산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안부를 내려서면은 이제부터 포함산까지는 계속 치고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0.9km, 900m 정도 남았네요. 이쪽에 리본들이 많이 걸려있는데, 이게 뭔 리본이지? 400m 같다만. 야, 저 산쯤 되겠는데. 봉우리 하나 올랐는데, 포함산. 정상이 저기 그때. 억지로 올라왔는데. 저기 보이네. 포함산입니다, 저기. 962m 포함산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만수산이 보이고 뒤로 영봉이 보입니다. 우락산. 그래서 돌아서 이렇게 포함산으로 왔는데요. 진행 방향은 이 하늘째로 내려가서 골짜기 돼가지고 바로 내려가겠습니다. 하늘째가 어디 있는지를 지금 잘 모르겠는데. 휴대폰 비상 충전기가 있습니다. 충전되나 한번 확인 한번 해볼까? 아, 요렇게 놔야 되는구나. 안 되는데? 무선 충전이 불가할 경우에는 여기 잭에 꼽아서 이렇게 사용하라 합니다. 지금 시간은 16시 42분으로 하늘째 방향으로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1.6km. 아, 여기서 보이네. 1.6km. 굉장히 가파른데, 이거. 저 밑에 하늘째가 보이고요. 이런 데서 미끄러졌구나. 끝이다. 접지력 믿고 지금 가는데 안 되겠다. 봉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위험해서. 아, 밑에 저 꾹꾹들이 없어야 될 텐데. 아유, 나무도 썩었다. 저 밑에 저쪽으로 가야 되겠다. 경사가 엄청 심해. 국공과가 퇴근하고 없어야 되는데. 옛날에 백두대간 타신 분들은 이 계단 없을 때 굉장히 힘들었겠는데. 산성터입니다. 산성터.
유대간 하늘째입니다. 우측에서 내려오는데 여기 탐방객들이 있나 보네. 탄왕산 가려면 저쪽으로 가야 됩니다. 탄왕산이 2km네. 미륵리 주차장까지가 2.5km인데요. 미륵리 쪽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다행히 꼭꼭 요원이 없습니다. 별로 안 좋아하지만 김연아 노래입니다. 조선 후기에 백자를 생산하던 가마토로 길이 20m, 5m 정도이고 소승실은 7개 정도로 보인다고 합니다. 저 포암산에서 이 능선 따라 이 길도 모르는 이 능선 따라 만약에 내려왔으면 아 막판에 혹을 좀 봐지 싶은데요. 충주 계림령로 하늘재라고 합니다. 다양산 계림령 주사가 예, 내려가겠습니다. 저리 올라서 부봉으로 해서 하산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 저기가 도로네요. 이쪽으로 가도 길이 아마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만수 휴게소에 도착했습니다. 야, 차. 그 많던 차들 하나도 없고 내 혼자 딱 있네. 한테는 조금 죄송하네. 지금 시계가요 18시 39분인데 그러면은 정리를 좀 하고 귀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주댐을 빙빙 돌아가지고 지금 단양으로 가고 있습니다. 단양. 저 단양 대교가 보이네. 대강면. 맞는 김에 막걸리나 사갈까? 대강 막걸리. 8,500원.